원래 시댁 제사 누가 지내? 시댁 제사요? 네. 배고프대요, 조상님들. 제가요? 응? 제가. 본인이? 누구누구 모시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시할머니, 할아버지. 그 두 분만? 네네. 나머지들은? 나머지들은? 다 떠 있어. 제가 아니고, 원래 저희 집이 응. 작은 집, 저희 아버님이. 큰 집에 아들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들이. 제대로 안 지내는 것 같아. 그 갈라졌어. 뭐 한 사람 한 해 딱 지낸다 그래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그랬지. 근데 저한테요? 이제 엄마가 들어오니까 조상들이 들어오잖아. 원래도 어머니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원래 우리 집에가 아닌데 아버님이 어머님이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내다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저희 신랑이 이제 음식 다 제가 돈을 주면 제가 다 사갖고 제가 가서 지내고 그래요. 음식을? 응, 제가 직접. 어디 가서? 시댁 가서. 시댁 가서 지금? 옛날에는 저희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만들지도 않잖아. 만들어요! 밥만? 성의가 없다고 그러잖아, 성의가. 아니요, 제가 계속 지내다가 작년에 한번 어머님이 제사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안 잡아놨어요. 왜냐면 저희 신랑하고 사이가 그다지 안 좋았었어요. 계속 별거 상태였었고 계속 바람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아빠는 냅둬야 돼. 그냥 보냈어요. 그냥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그다지 시댁까지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은 끝난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다시 작년부터 받아줬어요. 근데 또 가. 누가? 신랑? 아 그래서 알아요. 옛날에 너무 답답해서 점을 보냈는데 어떤 분이 60까지는 힘들대 같이 절대 살지 말래요. 계속 부딪히면 싸우게 되니까. 아니 돈이라도 제대로 갖다 주던가. 안 바래요. 응? 그러니까 남 보면 엄마는 웃으면서 걱정이 없다 그래. 응? 근데 혼자 울고 혼자 가슴 앓이하고. 나도 몰라. 응? 이걸 친정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아.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혼자 본인은 술 한잔 먹으면서 달래는 거야. 응? 마음을 다른 거 없어, 엄마는. 그게 친구야, 지금 솔직히. 네, 맞아. 술이 친구예요. 응? 어느 순간부터 응. 집에서 술을 먹어본 적 없었거든, 한 번도 옛날에는. 근데 그게, 내가 왜 이래,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진짜 11시 정도 되면, 먹지 말아야지. 안 돼,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11시 되면 또 잠도 안 오고, 또 생각나요. 응. 그러다가 잠도 자고 그리고 합병 있어 지금 말은 안 해 그렇지 우울증이 있단 말이야 지금 옛날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이제 애들 아빠한테 내려놓기 전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지금 내려놨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도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돼 솔직히 그런데도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면 아유 냅둬야지 하는데도 해줄 건 다 해주잖아 엄마는 그래도 네. 내 남편이라고 남편이랑 해준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해주는 거야 엄마는 솔직한 얘기로 응? 다 해줬죠 그럼 맨날 소고치고 오면 엄마가 다 디스버려야 되고 어떻게든 되게 눈에 보이세요? 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요 다 해줬어요 응. 근데 결국은 엄마도 습관을 그렇게 남편을 들인 거야 그리고 엄마가 잘못 알았던 거는 저 집은 시댁뿌리가 원래 조상을 잘 받들던 집인데 지금 어쨌든 시어머니 자리부터 지금 다 끊어진 거란 말이야 조상을 갖고 갈른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자손들이 못 피는 거야 새끼들이 60까지 그런다 했는데 정말 60까지 그래? 한량이야 저 집 시할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시아버님은 좀 굉장히 했잖아 그냥 시할아버지가 그랬다고 시아버지는 샘님이야 샘님 맞아요 호인이라고 그러시죠? 호인이세요 근데 시할아버지는 한량이야 저렇게 근데 저희 신랑도 그러고 저희 저, 신랑 동생도 끼들이 다 많아 저희 신랑 동생은 인물이 없는데도 그래요 응? 인물 다 본인 남편은 인물 괜찮아요 뭐 어디 가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기는 있어 체격 좋고 그러니까 돈 잘 쓰고
벌어다 다 쓰는 거지 뭐. 예, 다 쓰고 다녀. 응. 근데 잘 둘째가 지금 몇 살이야? 27. 응? 얘 가슴에다 못질한 거 많아. 내가요? 아니. 걔는 혼자 가슴앓이 하잖아 저렇게. 저 둘째 때문에 싫은. 둘째도 한번 물어보려고 갔거든요. 처음에 제가 아기를 2년 동안 봤던 23살 때 아기를 우연찮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데리고 왔길래 책임질 수는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했어요. 반대하고 싶은데 지가 아기를 낳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아기를 제가 2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잘 아시는 분이 그 점집 하신다고 해서 전주, 제가 전주가 집이거든요.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신랑 몇 살이고 손 사위 딸내미 몇 살이냐 물어보더니 첫마디 딱 첫마디가 뭐라? 사위가 걔 족같이 생겼네. 첫마디가 그래요. 내가 지금 사위 때문에 막 가슴이 너무 그랬잖아. 딸이 지금 혼자 가슴앓이 한다고 했잖아. 신랑 때문에요? 똑같아. 엄마 팔잖아 지금. 근데 걔도 여자 문제 때문에 속썩인 것 같아요. 생활력이 없어. 맞아요. 응? 그래도 잘났대.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응. 그러니까 속이 터졌지.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딸은 야무지단 말이야. 네. 꼼꼼하고 살라고 노력하고. 근데 가도 승질은 별나. 응? 근데 저렇게 혼자 울잖아 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못 살아. 아, 샤이하고? 저 그러길 바래요. 차라리. 근데 딸이 미련 같잖아, 저렇게. 새끼 때문에. 엄마랑 똑같은 여건이야, 지금. 그래서 엄마가 딸 보면 지금 가슴 아픈 거야. 응? 그래서, 물론 애기 때문에 정도 두고, 그래서 집에 전주를 못 가요. 전주 가야 되는데. 딸내미도 눈에 밟히고. 그리고 엄마가 잘못한 거는 저렇게 조상은 한번 잘 풀어줬어야 돼. 어떻게 해요? 연구돼서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딸이 잘 살아. 어떻게 해요? 응? 그러니까 갈라졌던 조상을 합쳐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 그럼 일을 해야지. 조상 구슬 해야지. 그 조상 구슬 하라고요? 응?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언제 해야 돼요? 그거는 얼른 날 잡아서 나 좋은 날은요 19일 날이 제일 좋은 날이 6월 19일? 5월 6월 달은 연달에는 아니 9단 그래서 아까 딱 들어오는데 딸내미 좀 잘 좀 해주라고 아 그 위에는 괜찮아 걔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건 한 번만 하면 돼 응? 그래서 둘이 좀 갈라졌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로 사이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 자. 그래서 딸은 엄마 팔자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분 살았어, 이분. 예, 이분 살았어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딸이. 내가 뭐라 그랬든 엄마 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래. 지혜비 똑같이 반었고도. 그러니까 그때 뜯어 말렸어요. 차라리 애를 지우고라도 그게 초년에 결혼해야 될 사람 초년에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적이 껴맞을 거란 말이야 걔도 여자 때문에 속상해하고 돈 때문에 생활력 엄청 생활력 돈 제일 그리고 입으로 옥지고 무시하고 한 번은 제가 아기를 아예 아기를 뱃속에 나올 때부터 제가 키웠잖아요 제가 데리고 애를 한 되게 애한테 함부로 해 애기한테 요즘 젊은 왜냐하면 걔는 사랑을 받고 자르지 못했어 그래서 아기를 함부로 해서 애 툭툭 건들고 때리고 그 조그만 애한테 요즘 자기는 이쁘다고 하는 거 그게 요즘 젊은 애들은 절대 안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큰 소리 안 내고 맨날 큰 소리 애기한테 한 번은 애기를 훈계시킨다고 뭐 계속 하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탁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어머님이 뭔데 자꾸 내 새끼라고. 이 새끼는 네가 키워야지. 그래서 막 뭐라 해서 제가 사정없이 뭐 딸내미한테 욕을 잘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 개같은 년이라고. 어쩌다 저런 새끼랑 데리고 와서 엄마를 속상해. 엄마를 이직해 만드냐고. 아직까지는 걔한테 미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딸내미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눈깍지에 씌인 거 아직도. 언제 풀어지냐고. 그래야지 정신이 들어야지. 근데 갈라쓰면 것 같아. 갈라서야 돼. 그래야지 이제 미워 보여야지 걔가. 그래야지 갈라쓴다고요? 아직은 둘이 속광이 붙어서 묵태였죠. 애들 아빠하고는 합치는 게 나아요? 그냥 냅둬요? 내비두는 게 나아요. 끝까지 그냥? 어차피 두 분은 이별이 없어. 예, 그렇대요. 아니 진짜 안 봤는데 그때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되게 많이 불편했는데 딴짓 살림은 절대 못할 사람인데 여자는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왜냐면 여자들이 붙어. 근데 오래 못 가. 네. 여자들이 왜냐면 잠깐은 좋지. 잠깐은 붙었을 때 좋은데 왜 보고 남은 생각이 없겠어. 걔 여자들이 똑같지. 마누라가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안 가면 안 둔대. 그니까 엄마는 남자들이 지각 떨리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진짜. 그러니까 누구 보기도 싫은 거야 솔직한 얘기로. 응? 저도 애들이 자꾸 엄마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는데 지금은 별로. 엄마 그게 꺾여지면 모르겠다 나중에. 근데 몰라 아까 딱 들어오니까 둘째 딱 걸더라고. 마음 잘 달래줘. 큰애는 그래도 지. 근데 걔는 좀 공부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조금. 어떤가? 학업기를 더 갔어야 되는데 치가 않은 거지 뭐. 가라고 해도. 응, 치가 않은 거. 그리고 원래 걔는 칠성에다 많이 빌어줬어야 돼. 걔는 시형부모가 있어야 되는 자손이라. 고지식해 걔도. 네, 맞아요. 근데 잘 봐봐. 아빠 안 따라한다면서도 아빠 길을 따라가. 서울에서 전주까지 교회 다닌다고 주일마다 내려가. 응. 그렇게 뭐라겠죠. 근데 밥 먹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하느님 아버님 잘못 감사히 잘못해서 한 걸 한 번도 못 봤어. 인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 그게 못 끝나 봐요. 그거 친구를 못 끊는 거야. 의리가 있거든. 그걸 못 끊어서 그렇지. 거의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야. 맞아요. 한 번도 내가 한 걸 안 봤어. 그리고 선생님 제가 친구를 통해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친구한테 그냥 걸어요? 걸어야지. 친구한테 그냥 친구 집에다 그냥 걸어버려요? 그럼 받아. 돈 없지 않아요? 네, 있어요. 근데 자꾸 차일피 미루는 거야? 지껏 쓰고 다 다녀? 아니, 이제 친구도 자기 지껏 보면 아이한테 다 받아서 다른 친구한테 줬대요. 지껏 있어. 친구한테. 근데 지는 있어요, 땅이랑 다. 근데 그냥 나 지가 쓴 거 아니고 너를 위해서 이자도 받아주려 얘한테 줬다. 그런데 저는 얘한테 직접 줬거든요. 그럼 너를 준 거잖아. 네, 네. 얘를 걸어야지. 그 친구한테 그냥 걸어버려요? 언제쯤요? 이거는 얼른 걸어버려야지. 이제 시일이 길어지면 안 돼. 받을 수 있어. 근데 엄마가 독하지 못해서. 독하게 그냥 마음먹고. 마음먹어야지. 그러면 어차피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 혹시 제가 장사라고 하면 안 될까? 아직은 안 돼. 이 마음 갖다 장사 못해. 2-3년만 좀 더 있다가 카페 전주 내려가서 커피 좀 받을까? 지금은 못 가요? 지금 안 가요? 한 3년 뒤로 봐요. 내년에도 못 갈 것 같고 끝까지 3년 뒤로 3년 뒤로 보면 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 장사 괜찮아요. 남들을 엄마는 조금도 안 줘. 손이 커서 어떻게 다 뭐예요? 진짜 뭐예요?
진짜 뭐예요? 아니 내가 뻐주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거야. 오면은 말동무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좋아해. 그런 거 하면서 전통 찻집도 괜찮고 그냥. 저는 찻집 하면서 이제 내가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갖고 손님한테는 더 대접해주고. 그럼요. 차나는 꼼짝 아니어도 다른 거 같아요. 손님 좀 끌까? 할 수 있어요. 슬슬 공예도 좀 배워야 돼. 공예? 불러. 저기를 하고 있죠. 공예는 오시고 그런 공예 말고 이제 차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수공예지, 공예지 어쨌든 그런 걸 해서 티백을 만들든지 뭘 해서 전통차, 엄마 전통차 같은 거는 좀 당장은 없으니까 일단은 둘째 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번은 풀어줘. 감사합니다. 됐죠? 네.